산업 현장 곳곳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정세를 찾아가는가 싶던 산업계가 다시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모바일 연구소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확진자가 근무했던 층은 오는 20일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와 SK E&S도 어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건물 폐쇄와 함께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산업계 긴장감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자동차 업계 일부 노조는 여전히 파업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GM 노조는 부분 파업을 오는 20일까지 진행하기로 지난 16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된 부분 파업은 열흘 넘게 이어지게 됐는데요. 한국GM 사측은 앞선 교섭에 임단협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대신 성과급 등으로 총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부분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조도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사측이 일산 TS 사업소 매각 검토 계획을 공유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노조는 내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쟁의 찬반 투표를 비롯해 앞으로 투쟁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노조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자동차 업계의 최근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